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한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얼마나 잘 기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뇌가 건강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창의력 훈련을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뇌에는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신경세포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연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에 저장된 기억들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고 뉴런이 전기 신호를 보내 우리가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적게 분비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책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의 저자인 웬디 스즈키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집단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의 기억 능력에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었죠. 실험 결과 운동을 한 집단의 기억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된다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시냅스를 손상시키고 불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양을 줄여줘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의 양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강화시켜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BDNF는 뉴런과 해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기관이며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BDNF가 뉴런과 해마를 발달시켜 학습 능력과 지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능은 뇌의 기억 능력을 얼마나 잘 발달시키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뉴런과 시냅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치매의 예방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인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운동과 지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웬디 스즈키의 책에 따르면 운동을 한 집단과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치매 발생 확률은 32%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쥐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쳇바퀴를 달리게 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비교했을 때 쳇바퀴를 달린 쥐의 해마가 더 발달해 있었고 더 높은 지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달했고 지능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죠. 물건은 사용할수록 소모되지만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가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최신 연구에서 성인의 뇌에 새로운 뉴런이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은 달리기, 자전거,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깨끗한 피를 뇌에 공급하게 돼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그리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잠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출판사 북라이프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책을 구매할 수 있고 은잡지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